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봄과 함께 대학 배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2018 쿠스 대학 배구 유리그. 오늘은 모든 팀들이 껄끄러워하는 팀이고요. 강팀입니다. 중부대학교와 지난 시즌 대학 배구 리그 출범 이래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던 조선대학교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원영 기자와 함께 금산 중부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선발 라인업을 소개해드리죠. 조선대학교 3번 윤효근, 1번 정래훈, 12번 김상곤, 11번 문지훈, 5번 리베로 김진호, 그리고 7번 이태봉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중부대학교 선수입니다. 16번 김동영, 그리고 18번 이한영, 4번 여민수, 17번 최진우, 14번 박상준, 그리고 3번 김상윤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브 이태봉,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자, 일단은 현대배구에서 이렇게 스파이크 서브로 네트에 걸리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부대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우 목적타, 석공 블로킹! 자, 블로킹 4번 여민수죠.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하는 조선대학교 9대7 앞서 있습니다. 이태봉 올라갑니다. 강하게! 자, 리시브 괜찮았어요. 자, 시간차,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고 다시 한번 백토스. 윤효근. 붙었어요. 성공합니다. 블로커를 끌어냅니다. 윤효근의 강차. 김상곤. 이쪽에 어버이드 패스. 시간차 블로킹!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11번 문지훈입니다. 어느새 한 점차가 됐고 이태봉 리시브. 김진호 다시 이태봉! 이번에 블로킹! 문지훈. 자, 백토스 스파이크!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김정호 선수가 넣었을 때 정말, 아, 이번에 블로킹이 나옵니다. 조선대학교의 블로킹. 김동영. 아, 서브데이 예리했어요. 그대로 넘어오는 공. 서브 에이스입니다. 자, 이태봉의 해결. 한 점 앞서가는 조선대. 자, 석공! 아, 이번에는 김광일 세터가 절묘하게 또 잘 빼줬어요. 서브가 중요해졌는데요. 문지훈. 자, 뒤에서 받았고요. 밀어졌고 오픈 공격! 하지만 성공합니다. 여민수. 조금 전에 아쉬움을 만회합니다. 24-24 뛰었습니다. 아, 리시브 흔들렸는데요. 흔들렸어요. 이태봉! 이걸 또 해결해 줍니다. 어바이드 패스. 다시 석공! 뒤에서 받았어요. 자, 네트에 붙었는데 한번 올려줬고 정래훈 성공합니다. 승리를 지켜내면서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2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김광일 선수의 서브로 시작하는군요. 다시 한번 정래훈. 아, 어렵게 받았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찬스볼 조선대. 가운데 이태봉! 아,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때려야 돼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대 역습 블로킹. 아, 이번에 불안해요. 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김진호. 왼쪽 이태봉 해결합니다. 벌어졌는데요. 서인섭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이번엔 정말 잘 받았고요. 자, 붙어봤는데요. 넘기지 못합니다. 박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오른쪽. 자, 이번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진호 스파이크. 아, 받았어요. 자, 살려냈어요. 다시 한번 언더토스. 김동영 스파이크, 하지만 걸립니다. 아, 김상곤 나이스 블로킹. 김상곤의 나이스 블로킹. 이지훈 백토스. 다시 신장호 성공합니다. 끝내는 신장호. 뒤에서 받았고요. 백토스 김진호 스파이크 몸을 틀면서. 자, 이번에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이걸 받아냅니다. 이지훈 나이스 디그. 하지만 이태봉 또 받아냅니다. 자, 멋진 디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부대학교 선수들. 하지만 블로킹 될 줄 모릅니다. 들어갔어요. 아, 서브 에이스. 신감이 올라와 있는 정래훈. 다시 한번 서브 강해요. 받았고 왼쪽 스파이크 해결해줍니다. 네, 최준 선수 대각 공격으로 마무리 지어주죠. 자, 리시브 불안해요. 이거를 마무리해주는군요. 김동영. 조선대학교가 19점 이렇게 2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세트스코어 1대1로 2세트까지 경기가 이어집니다. 조선대학교는 1세트에 59%였던 공격 성공률이 28%까지 뚝 떨어졌고요. 중부대학교는 43%였던 성공률을 59%까지 끌어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예전에
신진식이라는 배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유명하죠. 갈색 폭격기 약간 그 느낌이 좀 나요. 자, 하지만 왼쪽에서 김동영이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예. 자,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자, 강하게 살려냈어요. 자, 끝까지 가봅니다. 넘어가지 못하는군요. 정래호 온더 서브웨이 정래호. 이지훈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번 신장. 자, 이번에도 서브웨이스입니다. 연속 서브웨이스를 보여주는 정래호. 자, 이태범 어렵게 받았고 백토스. 정래호. 정래호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정래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정래훈 강한데요. 손인섭이 잘 받았고 백토스. 김동영. 김동영 블록킹 하지만 나갑니다. 아, 블록킹 아웃입니다. 블록 아웃. 이렇게 3세트도 중부대가 가지고 오면서 25대 21 세트 스코어 2대 1로 중부대학교가 앞서가면서 4세트에 접어들겠습니다. 자, 4세트 시작됐습니다. 김광일의 서브. 25 불안한 조선대인데요. 이태봉 하지만 블록킹으로 막아냅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있게 윤영훈의 서브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서브가 좋은 소인석. 3세트에서도 서브에이스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를 노려봤는데요. 통하지 않았고요. 이태봉 성공합니다. 이태봉이 지금 3세트만 석점의 포인트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자, 강서브 뒤에서 받아냈고 김동영. 김동영 다시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태봉 블록킹. 아, 지금 김동영 선수 코스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소인섭 이번에 강하게 가운데 이태봉 블록킹. 진주 동명고를 졸업한 1학년 레프트 이현수 선수가 서브를 준비했고요.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넘어갔고 백토스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나갑니다. 하지만 터치아웃을 선언하는군요. 네, 블록킹 맞고 나갔죠. 이태봉 하지만 블록킹. 강력한 블로커 이태봉. 개인 시간 차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윤혁은 왼쪽. 윤혁은 성공합니다. 다시 도점차 왼쪽 김광일이 소스해줬고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이태봉을 향해서 서브를 넣었고요. 백토스 다시 한번 윤혁은 득점. 아, 지금 소인섭 선수가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늦었거든요. 이지훈 김광일 백토스 김동영. 자, 나갔다는 선심의 판정 나갔습니다. 올라왔고 시간차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중부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맞대결. 중부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세트스코어 3대1로 물리치고 지난 첫 경기 패배를 털어내면서 승리를 챙겨갑니다.